콜로세움에 뛰어들어갑니다. 시즌 10의 삼성명종 디마카엘입니다. 디마카엘이 웬일로 영문명을 그대로 썼네요. 디마카엘이는 양손에 검을 들고 싸우던 로마의 검투사입니다. 이 검투사는 고대 로마 시대의 유흥거리, 볼거리로 투기장에서 싸우는 투사들인데요.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에 원형 경기장이 존재했고 그곳에서 투사끼리 혹은 투사와 동물이 싸우거나 물을 채워 모의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 바로 콜로세움이죠. 로마 검투사는 관련하여 기록된 자료가 많지 않고 이들을 묘사한 그림은 또 제각각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고 저것들을 들고 싸웠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죠. 가죽옷만 입고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모습도 있으나 투구와 비늘갑옷, 매니셔츠 경갑 등 중무장을 하고 싸우는 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무르밀로도 로마 검투사 중 하나인데 방패를 들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검투사에서 디마카엘이는 양손에 검을 쥔 검투사를 모티브로 구현된 병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검투사들이 주로 든 검은 시카와 글라디우스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카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단검, 대형 단검을 이야기하고 구부러진 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글라디우스는 고대 로마 보병들이 사용하던 검이죠. 컨커러스 블레이드의 디마카엘이가 들고 있는 검을 보면 왼손에는 글라디우스에 가까운 외형을, 오른손에는 시카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디마카엘이는 두 손에 검을 들고 있죠. 실제로도 두 손에 두 검을 들고 싸운 검투사들이 존재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한 개의 검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동시에 휘두르며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마카엘이는 검투사 중에서도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투사일 거고 그래서 디마카엘이가 컨벌에서 높게 아픈 것 같네요. 고도로 숙련된 기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검투사입니다. 양손에 검을 쥔 디마카엘입니다.